바다와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곳은 부산 해운대구 운봉산 품안에 자리한 반송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곳은 부산 시내 철거민 약 8천 가구의 정책 이주 지역이었습니다. 1995년엔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돼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무려 6,600세대가 입주하기도 했었죠. 한땐 주민 10만 명에 가까웠지만 이젠 그 절반도 채 남지 않았다는 이곳. 찾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모양인지 동네 여기저기엔 새를 놓는 안내문들만 즐비한데요. 변한 것보다 변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은 반송은 오래되고 낙후된 동네가 되어 사람들의 선택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눈리 앉은 사람 어쩔 수 없어 눈리 앉아가겠지. 새 사람들은 잘 안 들어오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가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80년도 70년도 해도 사마고 뭐 무슨 거 뭐 저 뭐고 통근차가요 막 줄 서서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통근차 한 대 없습니다. 여기 무슨 뭐 버려먹고 뭐겠습니까? 전부 다 뭐 자기 살 길을 찾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서 장사를 한 지 벌써 수십 년이지만 떠나는 사람들을 붙잡을 방법도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올 묘안도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가기 바쁜 이곳에서 반송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했다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뭐 특별히 반송에 오신 이유는 있습니까? 반송이요? 아무래도 뭐 이 동네가 인형도 있고 살기 좋고 또 없는 사람 살기를 제일 좋아해요. 지금 부자들은 부자 동네 가고 우리 같은 사람 살기는 아무래도 이 동네가 좋더라고. 뭐 어떤 면에서 이 동네는 철저히 물가가 싸고 또 시내나 아파트촌에는 내 이웃이 내 이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거의 지역 주민들이 다 내 이웃이야. 다 잘 알고. 아이러니하게도 오랫동안 이곳 주민들이었던 이들은 발전 없이 머물러 있는 동네 걱정이 먼저 앞서지만 반송을 새로운 터전으로 삼은 이들은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도심 속 변두리 마을의 희망 세상.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초록빛으로 물든 5월 5일 어린이날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70%. 대박. 대소건데 12시에 70%. 30분에서 70%로 바뀌어. 제 아무리 단비라도 오늘만큼은 불청객. 아무래도 빛속의 운동회가 속행될 모양인데요. 마치 레드카펫을 밟는 스타들처럼 박수와 환호 속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 입장합니다. 드디어 운동회가 시작됩니다. 강수 확률 70%가 무색하게 어느덧 햇빛까지 반짝.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회라 하기엔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조금 색다릅니다. 이들은 학교의 선생님도 아니고 아이들도 특정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아닌데요.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진행되는 이 시간은 반송 지역 주민들이 기다려온 연중 가장 큰 마을 축제 중 하나입니다. 준비해온 점심을 다 함께 나눠 먹으며 도란도란 삶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좋지요. 또 이래 우리 아들 딸들도 다 여기 학교 나오고 이래 했는데 또 이래 손녀들이 또 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는 참 너무 좋습니다. 아무래도 반성에 대한 편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엄마들이 다 항상 얘기를 하기를 좀 없애버리기. 우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공동체 내에서는 아닌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많이 보여주자. 그래서 더 자부심 갖고요. 동네 밖 사람들의 편견을 섣부르다 얘기할 수 있기까지는 반송지역 공동체 희망세상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로 이분들 말이죠. 내년에도 잘 했으면 좋겠고 매년 매년 방송에서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좋은, 진짜 뜻있는 그런 모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뭐 좀 더 꼬부러지고 나이가 더 들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8년 전에는 제가 이 정도 됐지. 18년이 지나고 그때 우리가 애들 이렇게 손잡고 왔던 애들이 오늘 다 자원봉사 옷을 입고 그 애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를 이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제 다 중심이 되고 이제 희망세상이 새로운 희망세상이 또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희망세상 사랑해.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1997년 단 3명이 모여 시작한 작은 소모임 희망세상은 마을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반송의 그 뿌리를 내렸는데요.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는 느티나무 도서관이 있습니다. 희망세상이 시작되고 도서관이 만들어지기까지 10년, 그리고 도서관이 생긴 지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외부의 지원 없이 주민들의 쌈짓돈을 모아 만든 도서관, 일명 벽돌 한 장 기금으로 지어진 도서관은 어르신들이 잠시 숨을 돌렸다가는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네 아이들의 아지트가 됩니다. 2007년이 희망세상 1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근데 10주년 되면 뭔가 의미로운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활동 평가를 많이 했거든요. 희망세상 10년 평가 이런 거 하면서 앞으로 10년은 그럼 어디에 방점을 찍고 활동할 거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마을의 문화를 바꾸자. 우리 마을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이용하고 또 주민들도 책도 읽고 막 여기서 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결심을 하기도 했어요. 모두가 주인인 마을. 첫 발을 내딛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거창한 뜻을 품은 활동가가 아닌 동네의 평범한 주민들. 느티나무 도서관 김영미 관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마을이나 세상사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가깝게 지내는 몇몇의 이웃들, 이분들하고 이제 관계 맺으면서 잘 지내보고 자 뭐 이런 생각이었다면 도서관의 희망세상 활동을 하면서는 동네에 있는 사람도 많이 알고 길 가다 인사도 하게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동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변하게 된 거죠. 오며 가며 커피 한잔 하러 들른 그곳. 손수 페인트 칠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그녀는 희망을 엿보았습니다. 아침마다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셋째 주 토요일. 다들 이제 반송에 대한 애정이 많은 분들이라 반송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동네 좀 깨끗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하고 있죠. 각 구역별로. 거기서 고기 숙여야지. 안녕. 안녕하세요. 매달 셋째 주 토요일. 이날만큼은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 마을 청소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날인데요. 혼자라면 엄두도 못 냈을 일. 하지만 누군가의 한 걸음에 또 한 걸음이 더해지자 마을 곳곳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겠어요. 오늘 김치전 어떻게 해먹을 하고 더운데 김치전을 했네. 마을 신문을 만들고 음악과 미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마을 소모임은 느티나무 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육아 품앗이 모임이 예정돼 있답니다. 그 제가 하민이를 이제 키우면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막 평소에 막 엄청 아기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고 막 교류하고 이런 좀 그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제 하민이 또래 엄마들이 도서관에 많이 오면 좋겠고 그리고 이 하민이 또래 엄마들 만나가지고 애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하민이가 첫째니까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육아품앗이라고 모임을 만들었어요. 마을의 도서관 1층 작은 공간에서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관계를 키워갑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이렇듯 소소하지만 생활 깊숙한 곳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법. 그리고 그 관계는 적지 않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약간 좀 외골수적인 육아 행동? 약간 조금 육아 방식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교류하면서 좀 이렇게 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더 오픈된 마인드로 애를 좀 육아하게 될 수 있지 않았나? 예,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우야 안녕. 안녕. 우리 또 다음에 만나자. 지우 엄마 무슨 말 알아? 다음 주에 봐요. 늦은 오후 시간. 느티나무 도서관이 음악 소리로 가득합니다. 비록 서툰 음색이지만 결국 하나의 소리를 내는 하모니.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불과하던 공간에 문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우리 반장님만 얼굴 눈에서 표현되게 반장님 제일 예. 우리가 약간 문화의 바람, 그러니까 반송의 이제 바람을 좀 바꾸자. 왜냐하면 이제 뭐 여기 문화마당이라든가 이런데 보면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막 술 드시고 막 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어른을 봤을 때 아 우리 마을의 어른들은 저런 모습밖에 안 없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문화의 바람 한번 바꿔보자라고 해서 이제 위에 불만 합창단이라 해서 이제 성인들 이제 합창단과 이제 성인 우쿠렐레 그리고 이제 성인 또 밴드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화 여러 가지 동아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4년 차 지금 되어온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마을의 행사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공연을 배웠던 거를 써먹는 거죠. 그래서 공연을 할 때 그러니까 옆집의 아이가 왔을 때 우리 엄마, 우리 옆집의 아줌마, 우리 옆집의 어른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아이들이 어른을 바라보는 시각 아, 우리 옆집의 아줌마 정말 대단한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하고 싶어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또 시작하게 됐고 또 이제 그런 요구들이 또 이제 많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지금은 이곳 도서관에 사서가 되어 마을 일을 하고 있다는 윤정 씨에게 느티나무 도서관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 저한테요? 시기마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리고 제가 처음에 도서관에 왔을 때는 너무 좋은 공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거였고 또 자원활동을 시작을 하면서도
아, 내가 이런 활동으로 할 수 있겠구나. 되게 좀 보람된 그런 활동이고, 상근자가 되면서 약간 내 삶을 고민해보는 그런 공간.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삶 속에서 내가 좀 많이 배워나가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시간을 도서관과 함께를 하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제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마을의 주민들이 반송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1학년 일반 교실. 마을의 느티나무 도서관이 이곳으로 잠시 그 공간을 옮겼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는, 이름하여 엄마가 읽어주는 도서관인데요. 괴물이 되고 싶어. 시작부터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말투. 뭐? 괴물이 되고 싶다고? 내 얼굴을 봐. 8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씻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괴물이 될 수 있어. 자, 괴물은 엄마들의 열연에 어린 꼬마들은 그야말로 초집중입니다. 우유도 안 돼. 토마토도 안 돼. 물도 안 돼.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말먹는 괴물의 엄마였어요.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은 엄마들의 놀라운 솜씨는 매주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라는 모임에서 갈고 닦은 실력이랍니다. 짠! 재밌었습니까? 네! 나도 2학년. 찾아가는 도서관도,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들의 모임도 반송 희망세상 느티나무 도서관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결실입니다. 네네. 네. 굉장히 재밌어요. 새롭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네. 아닙니다. 학교 선생님의 찬사가 이어지고, 이 정도면 꽤 성공적인 수업이라 할 만하죠. 구연 동화를 마치고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온 엄마들. 이번엔 그림 그리기에 몰두합니다. 동화책을 직접 만드는 중이라는데요.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한다는 큰 그림책입니다. 그림이 크면은 애들이 닿는 게, 우리도 보면 영화관에서 보면은 닿는 느낌이 크잖아요. 그게 집에서도 다르듯이. 그러니까 애들이 큰 그림을 보면은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은 저도 오늘 2반에 올라갈 때 그 원숭이 오늘 봤는데 애들이 큰 그림을 가져와서 봐서 그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재밌다 그러고. 해서 지금 빨리빨리 만들었는데 이걸 하나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 희망세상 10년을 기념해 만든 마을의 작은 도서관. 그리고 달려온 이후의 10년. 지난 20년간 마을 주민들은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고민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반송 마을 공동체의 주역들이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비교적 젊은 청년들의 모습도 간간이 눈에 띄네요. 오늘 이제 앞으로 10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런 방향 저런 방향 뭐 그렇게 여러 개 나오기도 하고 그때 나왔던 영향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럴 것 같아서. 제가 반송이 처음 들어온 2000년도에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는 반송 1, 2, 3동에서 2동을 4동으로 분동을 하냐 마냐 한참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반송 전체 인구가 그게 10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4만? 4만 5천. 반송 3동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이제 9천 그래가지고 한 개 동이 1만 1,000명인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막 합동할 때 아내가 반대하고만 난리하다가 지금은 1동 단체 접촉하니까 그만큼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젊은 층이 다 유출이 되는 거죠. 반여동, 정반, 다 외곽으로 다. 1세대들이 이미 희망세상이란 터를 닦아놓았지만 이를 이어나갈 2세대가 없다면 공동체는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들도
젊은 세대들의 목이 마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젊은 층들이 들어왔을 때 마을에서 이제 뭐 잔치를 열어준다거나 마을을 빠져나가는 청년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 그건 지금 희망 세상이 풀어가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반송지역의 중장년층들이 느티나무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면 청년들에겐 나무라는 이름의 카페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청년들은 모두 10명. 이들은 청년같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그들만의 자립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카페 나무의 상근자로 일하는 영준, 한별, 그리고 가영 씨. 반송에서 나고 자라진 않았지만 마을 공동체의 꿈을 안고 이곳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노래잖아. 어 그래 노래잖아. 노래 잔치. 준다봤다. 네, 충격적이었다고. 팜플렛 그것도 어린이날 팜플렛도. 리플렛 만드는 거. 아, 얼마 디자인. 줬지? 40만 원 줬어. 우리 정말 든든하게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없었으면. 어,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약간 믿을 구석이 있어서. 제가 커오면서 그런 주민 공동체라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옆집이면 옆집이고 앞집이면 앞집이고 그냥 인사하면 인사하는 건데 그냥 이웃일 뿐 그것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되기는 솔직히 좀 어렵잖아요. 이사 가면 끝이고 어차피 내가 사는 동네에 애착심을 그렇게 가지고 마을을 가꾼다는 걸 상상을 안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 되게 놀라웠고 마을 자체도 이제 되게 정이 넘치고 이런 느낌이 처음 왔을 때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하는 활동들을 보고 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어릴 때나 겪었던 그런 마을에 대한 추억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면서 여기서 한번 살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송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지역에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시고 반송에서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게 제일 큰 힘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힘이 없었다면 저희도 지금까지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털어놓고 이제 조언을 얻을 대상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마을, 혹은 이때껏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공동체. 그 속에서 청년들은 지역의 소식을 담은 신문을 제작하고 마을 청소년들의 멘토가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일까요? 반송의 젊은이들은 열정적이며 매력적인 청년. 열매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겨울철에 지원 사업도 없고 방학 때는 이제 손님도 없는데 얘 덕분에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손수 레몬청을 만들고 그것을 판매한 수익금은 경제적 자립의 기본 자산이 되는데요. 청년들의 활동 공간을 카페로 정한 데에는 바로 그런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을의 청년 기자단이 제작하는 마을신문, 반반신문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반반신문이 만들어진 건 올해로 3년째. 그간 제작된 신문의 아쉬운 점들을 돌아보고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마을신문을 새롭게 단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반신문 편집장 추나리라고 하고요. 청년 마을 미디어
세 가지 합치면 청년이 마을 미디어를 한다. 그렇게 되는 거고. 단파신문의 새 이름을 함께 지어보고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이 안건을 이제 같이 간담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세 차례에 걸친 기자간 내부 회의를 통해서 반반신문의 비중을 이제 반송으로 완전히 집중시키기로. 근데 뜻은 참 좋네. 반송에 반하다. 네. 근데 마음에 드는 걸 하나씩 붙여놔. 마음에 드는 걸 하나에 두겠죠. 반송에 반하다. 마을을 향한 관심과 고민을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함께 풀어가는 자리. 20년 전 희망세상이 노래했던 가치 역시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저희들이 한 18년 전에 어차피 사실은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좀 더 공통체적인 가치를 좀 더 키우고자 만들었던 이 모임이 그때 애기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같이 잘 키울까, 또 우리 애로 키울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에서 시작되었었는데 오늘 이제 애들이 다 컸죠. 같이 내가 늘 보고 살았던 우리 애뿐만 아니라 다 컸던 우리 다른 애들도 같이 오늘 막 같이 회의를 했잖아요. 굉장히 사실은 감개무량하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 반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에 대한 그 애정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어떤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그 마을이 살아있다는 전 정도란 생각이 들고 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뜻에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임이 굉장히 좋고요. 많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반송중학교에서 반반신문 기자단의 취재가 시작됩니다. 이제 인터뷰 하시기 전에 혹시 저희가 선생님이 말하시는 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감정이 좀 들어갔으면 저가 나중에 쓸 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네. 최대한 도도록 하겠습니다. 반송을 만난 선생님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2012년에 반송중학교 발령을 받았어요. 딱 또 내려서 그 길을 딱 보는 순간, 골목길을 드는 순간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꼭 제가 옛날에 내 중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마을의 오래전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일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단단히 다지는 작업. 취재는 마을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경력은 22년. 엄청 오래 하셨네요. 기자단의 취재는 비단 과거의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경청을 아끼지 않는데요. 이래 하다 보니 갑자기 그 달리는 차가 양쪽에 불붙어 차가 있으면 이거는 뭐 인재라 인재. 더불어 사는 마을,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의 출발점은 주민들의 진짜 고충을 알아가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이용객들이 화훼단지 이용하면서 이제 주정차 문제도 있고. 그리고 우리 같은 상업이 있다 보니까 코너물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회전 할 차들이 한 대 서고 한 차가 돼도 사이로 못 빠져나가니까 그런 거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어진 현장 취재. 밤이 깊어서야 그들만의 공간으로 복귀했는데요. 각자 취재했던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화될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마을 신문에 실릴 건데 반송에 있었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반송에 있었던 선생님이라는 얘기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 지금. 그럴 수도 있어. 옛날에는 꽁무니 입고 차량도 많이 봤어요. 반송의 한 중학교. 청년들을 포함해 희망세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일명 드림터. 청소년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진로를 고민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을 공동체의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밖에 없는 기회에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쓰시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지금 쓰세요.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도 꿈을 꿀 수 있는 미래.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마을의 어른들은 믿고 있습니다. 수의사부터 애견 미용사, 운동 지도자까지 아이들의 꿈들이 한창 날개를 다는 그 시각. 한별 씨가 바삐 걸음을 옮깁니다. 가수가 꿈인 아이들을 위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부터 찾았습니다. 가수는 꼭 제일 많이 나오는 제일 많이 나오고 꼭 매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수랑 아이돌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군에서.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 애들도 있어요. 내 생각에는 애들은 아이돌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설명해줘야 되는 건 꼭 가수가 아이돌이만이 가수가 아니고. 바텐더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을 위해 찾아낸 장소. 와인. 네. 이제 맥주 같은 거 이런 일반 술들 네. 이런 것들 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적으로. 애들이 적성이 혹시나 와서 해보고 생각했던 내 적성이랑 좀 다르다.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빨리 깨닫고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지지 중 하나라서 도와주신 것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인근의 병원입니다. 밑에서 중현이가 만났는데. 아 그래요. 마을의 청소년들과 함께 크고 작은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 공동체의 청년들은 아이들에겐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들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가 빼곡한 일정들. 한별 씨가 가영 씨를 급히 찾았습니다. 이날 내 반송 중 수업 있잖아. 그래서 내가 OT를 못 가고 반송주 수업을 한다 했단 말이야? 근데 OT를 가는데? 그래서 내가 OT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너무 챙겨야 될 게 많아서. 그래서 네가 반송주 수업을 해주고 빨리 마치고 옆에 문 닫고 갈래? 수업이 땡겨져서 40분 하고 10분 하고 40분.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부터야. 땡겨졌어. 요즘 청년들에겐 필수라는 스펙을 쌓는 일도 혹은 돈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그들은 마을 활동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 믿습니다. 드림터 현장 체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학교 두 곳의 학생들이 함께하는 만큼 준비에 준비를 거듭했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연락드렸던 청소년 직업 현장 체험 드림터 드림 매니저 담당자 유한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들 선생님들의 오리엔테이션이 먼저 진행됩니다. 현장 진행을 도와주실 선생님들 모두는 기꺼이 자원봉사를 자처했는데요. 자, 한 곳을 맡으셔서 최소 한 명에서 최대 다섯 명, 뭐 여섯 명 정도 친구들을 인솔을 해서 그 장소로 가시면 돼요. 좀 학생 수 226명, 직업의 종류 66가지. 찾아가야 할 현장만 무려 78곳에 달합니다. 운송중 친구들 왼쪽에 앉으시고요. 반송여중 친구들 오른쪽에 앉으세요. 마을과 현장. 주민들과 선생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진행될 수 없었던 드림터입니다. 꿈을 꾸는 아이들과 그 꿈을 응원하는 마을 어른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그들을 이어주는 청년들. 공동체가 마을 안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바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 부를게요. 김동영 선생님, 김동영 선생님과 같이 갈 거예요. 과연 올해의 드림터는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요? 마을신문 제작기간이 6개월에서 두 달로 좁혀지면서 반반신문 기자단은 조금 더 바빠졌습니다. 오, 완전 이쁘다.
무슨 일로 큰 환호를 보내나 했더니 애타게 기다리던 신문이 드디어 발간됐나 봅니다. 아, 이거 예쁜데? 어. 이것도 되게 예뻐. 생각보다 진짜 예쁜데? 나오니까. 기쁘기도 한데 이거 보니까 약간 행복하면서도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약간 주말처럼 스쳐가고 약간 조금 피곤해서 살짝 피곤해지는데. 나 무슨 국채부 집배원 같은데? 진짜 집배원 분위기인데 완전. 아. 야, 오늘 손수학교랑 반수학교 가죠. 머리를 몇 번 깎. 신문이 나왔으니 이젠 배포를 해야 합니다. 그건 이거 몰랐어요. 먼저 취재에 큰 도움을 줬던 학교부터 찾았습니다. 김성민 쌤 계실라나?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안에 못 들어가나요? 안에 지금. 네, 지금 아무도 다 들어가고 아무도 없는데. 이제 반송중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제가 만든 신문인데 예. 나중에 선생님한테 꼭 전달해 주세요. 아, 예, 예,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주민들을 만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송의 학생들이랑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렇게 기사를 써봤는데 한번 읽어봤어요. 감사합니다. 반송은 아파트 단지들이 모여 있는 윗반송과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한 아랫반송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주민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선 그만큼 더 많은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저희 카페나무에서 신문 그거 만든 거. 안녕하세요. 카페나무라고 사람들이 딱 모여서 마을 활동하는 게 제가 마을 주민도 만들거든요. 반반신문 기자단을 만난 주민들. 마을을 위해 애쓰는 청년들 역시도 마을 주민이라는 사실이 내심 반갑고 기특한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렇게 돈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네, 청년들이 이제 뭐 이제 저희를 보시고 이렇게 직접. 우리가 할매들 가서 돼 있어요, 그게. 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젊으시니까 아직까지. 멋지네. 너무 좋은 일 한다고. 반송을 위해서 이런 청년들이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자주 놀러오세요. 그들이 머무르는 공간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청년들. 오늘의 반반신문은 그 소중한 결실입니다. 가영 씨가 활동하고 있는 인디밴드 녹음실이 오늘은 드림터 체험 현장이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서 동아리를 들어간 거야. 동아리를 들어가서 악기를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공연을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 이거 계속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죠. 가수가 꾸민 아이들에게 진짜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노래에 서툴러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모두가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자신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시간.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될 오늘 하루가 어떻게 기억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래 불러본 소감 한마디. 힘들어요. 다리가 떨려요. 다리가 떨려요. 녹음실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은 밴드의 연주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꾸고 있는 꿈은 언젠가 다른 색깔, 다른 옷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이 어떤 색을 띠든 그 빛이 바래지 않게 지지해주는 어른들.
것이 드림터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았던 하루가 끝이 나고 모두들 도서관으로 모였습니다. 대박 재밌었어요. 언니 너무 안 오길래 지쳐있었다. 아 진짜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그리고 저희 치킨 남았어요. 치킨 대박이에요. 재밌었겠네. 힘들여 준비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큼 후한 점수가 매겨집니다. 아 나 한 100점 줘서 100점. 100점 줘야지. 진짜 좋았어요. 선생님한테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놀러 갈 거예요. 쌤이 놀라도 된대요 저희. 두 달에 걸쳐 진행된 드림터에 아이들의 꼼꼼한 평가가 이어집니다. 네. 자, 그럼 알겠네요. 안녕. 안녕. 네. 아직 뒤에 자료 정리할 거는 엄청 많이 남았는데 체험 끝났어요. 아, 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았던 드림터 프로젝트. 그 아쉬웠던 밤이 지나갑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분주해 보이는 영준 씨. 아, 걱정이. 네, 다 어느 정도 해야 오지 않겠나. 너무 많지. 지금 너무 늦었다. 너무 늦어서. 모두들 대체 어디를 가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했었습니다. 아이고. 방 충랑이. 어떤? 저 속에도 저기 자꾸 속속 빠져서 하고 이것도 그거 방마종 다 그렇다. 어떤 거 이거 이거요? 키웠다가 아, 내가 머리 빼면 막 속 빠지고 그러더라 그게. 아 이거. 청년들이 마을에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거 사진 좀 찍어줄래? 어르신 혼자 생활하다 보니 일손이 필요한 곳이 하나둘이 아닌데요. 테이프로 하셨구나. 오늘의 목적은 방충망 설치. 반송 청년들의 기획 작품입니다. 자, 벌레가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야무진 손끝으로 할머니의 한시름을 덜어주는데요. 이제 구멍 없어졌어요. 와 대성공. 아이고 이 할매 들어와 아무것도 마실 것도 없어서. 아 괜찮아요. 저희 또 다른 데도 가봐야 돼가지고. 아이고 건강 조심하시고. 어디 아까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난 이후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집이 유난히 많아졌습니다.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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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이렇게 한 거 같아요. 모두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작업 순서도 서로의 호흡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미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공동체의 어울림이란 바로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기록하다오. 아 제발. 하나만까지. 아, 알겠습니다. 시원해 좀 앉지 마. 아. 사과 시원한데 사과 한 입. 네. 먹고 오세요. 엄마님 가보겠습니다. 영준 씨는 뭔가 급한 일이라도 있는 모양입니다. 혹시 해운대 신문에서 오셨나? 아, 네. 이거 방충망 고치는 게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줄래? 지역 신문과 인터뷰가 약속돼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좀 늦었죠. 활동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조합 설립은 언제 하신 거지요? 처음에 이제 마을 기업으로 네. 제 마을 그 마을 아주머니들이 만드셨거든요. 네. 2011년도에 마을 기업으로 마을 기업 변화의 시나리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청년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네. 아 그럼 청년들이 운영하면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여기를 만들어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청년들이 들려주는 반송의 어제와 오늘에는 마을의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마을의 청년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년 전 키 작은 느티나무가 풍성한 그늘을 만들었듯 단 3명으로 출발했던 희망세상의 가치는 20년 후 수백 명이 함께하는 뜻이 되었고 세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풀뿌리 마을 공동체. 마을을 향한 아낌없는 애정으로 개인의 삶까지 풍요로워진 사람들.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반송 희망세상입니다.